여러분들, 국민의힘의 권익위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12명이 발각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국민의힘은 12명,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누구죠? 김의겸 의원이 됐다고 하는데, 김의겸 의원은 억울해요. 보니까 얼마 전에 청와대 대변인 사퇴할 때, 그때 흑석동 건물 문제로 사전 정보를 받았다, 재개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보니까. 사전 정보를 받아서 그 건물을 매입했다, 그거 갖고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거는 김의겸 의원께서 해명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어제 이미 원내대표에게 사전 보고가 들어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한 12명으로 확인이 되는데, 근데 현재 김기현 원내대표도 의혹이, 본인도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현재 예상되는 12명의 이건 어디까지 여러분들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건 아닌데, 저희 찌라시로 돌고 있는 것에 장제원, 정점식, 강기윤, 한무경, 이주환, 정찬민, 박대수, 이렇게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는 거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에다가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8명 정도가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어디까지는 찌라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 12명 말고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예 개인정보를 권익위에 내지 않은 8명이 있어요. 이자들을 우리는 닦달아야 된다. 민주당도 있어요. 민주당도 6명인가 부인의 개인 신상 정보를 권익위에 넘기지 않았어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8명은요, 반드시 권익위에 본인들의 신상 명세를, 정보를 넘기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구리길래, 그쵸? 얼마나 구리길래 자기네들의 명단을 내지 않았을까? 응? 이 사람들을 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가 어떤 파장을 갖고 올 것이냐?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이미 매를 먼저 맞았죠. 그쵸? 민주당에서는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제 사실상 수습을 어떻게 하냐에 문제가 이제 되는 건데, 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악재죠. 일단 악재입니다. 근데 이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어요, 현재는. 현재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는데, 현재 이준석 원내대표 입장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그쵸?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징계든 강력 대응. 그러면 해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그러면 계속 분열이 날 텐데, 여기서 이제 이준석의 리더십이나 이준석이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건지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준석이가 사실상 요즘 여러분들 계속 뭐 말실수한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준석이를 흔들면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보이지 않게 이준석이가 압박을 받았죠. 이준석은 지금의 이 찬스는 돌파구예요. 그렇죠. 돌파구죠. 왜 그러냐면, 이준석은 예전부터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서 국민의힘도 나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출당 조치를 취하겠다. 그게 가장 강력한 조치겠죠. 근데 만약에 이준석이가, 그죠? 여기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다. 왜냐면 현재 이준석 입장에서는 당내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준석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준석이가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하면 또 저쪽 중진들이나 이쪽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또 이준석이가 섣불리 이걸 과연 강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사실상 대패를 했던 이유는 부동산 문제였어요. 그렇죠? 엄청난 부동산 문제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했고, 여태까지 부동산 문제 갖고 야당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가장 큰 카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아니나 다를까 12명이라는 그것도 여러분들 별로 안 나왔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민주당은 거의 180명 가까운 의석 중에서 11명이 나온 거고, 거의 104명 중에서 12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위법 거래 의혹이 사실들이 만약에 징계를 약하게 한다 그러면 당 지지율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죠. 누가 봐도 아유 저 똑같은 새끼들 니들이 더하면 더했지 어? 아이고 니들은 욕이나 할 줄 알지 똑같은 놈들 어? 엄청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여기서 이제 리더십이 과연 이준석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강한 징계를 해서 출당 조치를 해서 만약에 12명 중에서 뭐 10명을 출당시켰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개헌 저지선을 사실상 파괴하는 100석 미만의 정당이 돼버리죠. 정치적 부담이 있죠. 100석 미만이라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연적으로 대처했다가는 미연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준석이도 뒷방 늙은이가 젊은 늙은이가 돼버리는 것이고,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기회죠. 저는 강하게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이준석에게 열광했던 젊은 20대들의 표는 이준석이 뭔가 새로운 국민의힘의 바람을 일으키고 뭔가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이것마저도 못한다 그러면 이준석이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바지 사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에서 똑같이 뭐 네가 들어가 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는 부동산 권익위의 부동산 이 전수조사 문제가 국민의힘 자체로는 악재지만 이준석에게는 호재예요. 그렇죠? 이준석에게는 호재죠. 여태까지 자기가 흔들었던 사람들 이제 당대표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김기현 원내대표의 권한이 더 크지만 현재는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김기현에게 더 권한이 있지만, 당대표로서 강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상 스포트라이트는 이준석에게 가고, 이준석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이걸 악재를 호재로 이용할 수 있고, 이준석 개인에게는 그렇죠? 미온적 대처를 할 경우에는 잘못하다가는 이준석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입장에서는 호재예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악재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현재. 그래서 지금 뭐 시민단체들이나 정의당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12명 공개하라고,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공개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명단도 공개 안 하고 어영부영 뭉개려고 하면요, 누구보다도 공정, 부동산에 민감한 20대가 확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준석이는 제가 볼 때는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당의 어떤 당대표의 권한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강하게 현재 나갈 수밖에 없고, 현재 김기현도 저희가 받은 찌라시를 보면요, 김기현도 지금 자체적으로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자유로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김기현 정도는 덮으려고 하겠죠. 김기현 같은 원내대표나 이런 꼰대 정치인들은 당연히 덮으려고 하는데, 과연 김기현 원내대표가 명단을 공개 안 할 때 이준석과 김기현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때 과연 이준석이 어떤 돌파구를 가질 것이냐, 그리고 윤석열은 어떤 스탠스를 가질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캠프에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장제원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장제원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지금 장제원이가 국민의 윤석열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과연 내로남불 하면서 부동산 갖고 공격을 했는데, 과연 윤석열 캠프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라고 얘기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오히려 이준석을 압박을 하고 김기현의 편을 들 것인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결국은 대선에서도 젊은 층의 표와 중도의 표가 굉장히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이고, 여기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호재를 만난 거죠. 여태까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수세에 몰리면서 사실상 굉장히 야당의 공세거리에 여태까지 밀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 매도 먼저 맞았으니까 이제는 공격적인 자세로 얘기할 수 있어서 오늘 민주당이 바로 대응합니다. 민주당보다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던 이준석, 결단하라. 적당히 눈치 보며 빠져나갈 길 모색해서는 안 된다. 이준석이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조치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무관용 원칙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처분을 할 것이냐, 과연 국민의힘에겐 악재이지만 이준석의 호재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이준석과 국민의힘이 같이 추락할 것이냐, 우리가 이거를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12명, 민주당도 12명이었네요. 출당 권유를 한 뒤 비례대표 2명은 제명 처리를 했고요. 5명은 탈당계를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탈당계를 처리하지 않았고요. 아직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있고, 아예 5명은 불복해 아예 탈당 거부를 선언을 하고, 우상호 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정나 출당 권유가 없던 일로 됐고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보다 강하게 한다고 했던 이준석이 어떤 지금 과연 이런 이준석에게는 호재인데 과연 이준석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아마 세게 나갈 거라고 봐요. 어영부영하다가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추가적으로 내일 취재가 되는 것들은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